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2강 수능 길잡이 영어 독해 유형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example 1. 자, you have probably, 너는 probably, 아마도. 자, have seen이죠. 현재 완료 완료형법 쓰고 있죠. 자, seen은 여기서는 사실상 계속형법입니다. 너는 계속 봐왔을 것이다, 아마도. 자, other moms. 자, 다른 엄마들과 아빠들인데, 자, caring 분사구죠. 주의하시고, carrying their baby around in the sling까지. 아기띠. 안 들어가네요. 자, 아기 띠를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분사구조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다에 능동의 ing 여기 마음에 대도 수식. 자, 그래서 운반하는. 자, 아이들을. 자, wearing your baby in a sling까지 전체가 묶여왔고 지금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동명사가 주어가 될 때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O plus S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이를 이 포대기 속에 wearing 쓰는 것은, 그러니까 같이 매는 것은 제공해 주는데 feeling 느낌을. 자, 어떤 느낌은 of comfort 편안함, 그리고 안전성. 자, 안전성의 느낌을 준다. 자, similar to 하면은 유사한. 자, 유사한데, 자, to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 자, what is experience in womb 까지.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에 what이 들어가야 돼요. what은 여기서 the thing which. 해석은 명사니까 무언가 경험하다 아니고 되어지는 것과 유사해. in the womb는 뭐냐면은 자궁. 자, 자궁과 엄마의. 자, let's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be 썼죠. 자, let's be frank 되자 어떻게 frank 형용사 솔직하게 하게 되자. 자, being born까지 be born이 수고로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로 태어나는 것은 stressful하고, 자, labor 또 주어죠. labor은 노동. 자, 메롱. 자, 노동은, 자, can be 조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이니까 be 들어갔어요. 자, 될 수가 있는데 be 뒤에 또 형용사 들어갔죠. 어렵게 될 수가 있다. 자, everything 모든 것은 새롭고. 자, 아이들은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의무를 나타내는 배워야만 한다. 자, how to get their needs to needs met까지.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전체가 목적으로 쓴 거죠. 바꿔 쓰자면은, 자, how. 자, 주어는 생각된 게 they. they가 여기서 baby죠. they should 해야만 된다. 의무를 나타내는 뒤에 동사 원형의 get까지 이렇게 바꿔 써도 절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eet the needs는 충족. 충족이죠. 자, 어떻게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는지를 배워야만 해. 자, wearing your baby까지. 자면은 여기서 wearing은 입다는 건 좀 이상하니까 포대기로 둘러싸는 것은 아이를. 자, provide 동명사가 또 주어죠. 단수 동사 제공해 주는데. 자, her 그녀에게 편안함을. 자, 더 편하면 of motion 움직임의 편안함을 제고. 자, 일단 명사 1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 close connect를 줘요. 가까운 접촉을 주는데 with you 너와 함께. 자, 이시마라는 것은 뭐예요? 아기띠 착용. 아기띠 착용하는 것은 또 also 삽입절이고요. 자, 3인칭 단수 처리였죠. strengthens 해줘. 강화 시켜주는데 유대감을 강화시켜준다. 자, 나는 can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시작할 수가 있다. 자, to use가 목적어예요. 사용하는 것을. 자, sling은 아기띠였죠. 아기띠를. 자, with your newborn baby right away. 자, 너의 아이와 함께. right away는 즉시. 자, 그 다음 it is an easy and convenient way인데 it이 여기서는 당연히 가져오겠죠. 이것은 형용사인. 자, 쉽고. 자, 그 다음 convenient한. convenient는 편리한 방식인데. 편리한 방식인데, 자, to 진주어겠죠. 저 natural하는. natural은 여기서 뭐냐면은 키우다. 키우는 너의 베이비를. 자, while you do 뭐만 하면서의 뜻이죠. 너가 errand 집안일을 하면서. 자, 혹은 단지 움직이면서 move about 같이 써요. 자, 너의 집을 움직여 가면서. 자, wearing your baby 아이를 둘러싸는 것은 매 없는 것은 또 단수 동명사 is also 또 쉬운 방법인데.
자, 그다음 to be sure 할 수 있는. 자, to be sure은 왜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너의 아이가 has 가지도록 모든 터치 만지는 거와 접촉을. So, 대생략구조죠. 자, 어떤 터치와 컨택이냐면 she needs, 그녀가 필요로 한 이러한 접촉이나 컨택을. 자, as는 자격의 뭐뭐로서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아이로서. 자, 하면은 베이비 웨어링, 아이를 둘러싸는 것은, 둘러엎는 것은 can be, 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likened 하면은 여기서는 견주어질 수가 있다. 네, 다 틀렸네요. 의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사해질 수가 있다. 비교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동으로 써야 돼요. 여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likened 되어질 수가 있다. 수동으로 ed 붙여야 된다는 거, bp. 자, to 어디에? 자, hands free 마사지. 그러면 hands free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 마사지. 자, 손을 사용하지 않는 마사지는 자동 마사지죠. 그만큼 편안해질 수가 있다 하면은 매우 편한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 예찬론자죠, 이 사람들은. 완전 베이비띠 완전 좋아, 너무 좋아 이거죠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애기띠 베이비 슬링이라고 부르고 요거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아, 이것도 이죠. 답은 advantages죠. 이익인데, of wearing a baby in a sling.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썼고요. 아이를 슬링 안에다가 데리고 다닌 거 있죠. 아기띠의 장점.